2022년 12월 8일 민간 탐사대는 일산에서 땅굴 의심 징후 지역을 탐사한 후 두 곳을 시추하여 땅속에서 땅굴 작업 소리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알려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시추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민간 탐사대가 접하고 주변 지역을 탐사하던 중 이곳에 두 개의 땅굴이 지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게 된 공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당시 그 현장을 탐사했던 민간 탐사대의 최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용도의 굴인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하마스의 수많은 땅굴 굴착에 관여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닌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 파괴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하마스 땅굴에 관여한 북한은 대한민국 무력 적화를 위해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수십 년 전부터 땅굴을 팠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에도 정부는 제4 땅굴 발견 이래 33년 동안 추가로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땅굴은 있는데 못 찾고 있다는 말만 하는 동안에 북한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들의 발밑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중간에 보호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턱턱 걸리게. 자, 화이팅! 갑니다. 미끄러지면 앞으로 미끄러지는 누가 있으니까 뒤를 최대한 버티게. 안 돌아. 응? 안 돌아. 그거 두 개라 그러지, 줄이. 그러면은 한 줄을 빼야 돼. 응. 너무 위험하다. 그럼 올라와야 되지. 이게 지금 안 와. 지금 안 와. 조심해. 조금만 내려가면 되겠네. 내려가면 내려가면 열어보는 거는 중간에 걸치는 데가 있나 보네. 반 절반 내려갔어. 네. 예, 이거 뭐. 지금 한 5m 내려갔네. 그래, 그거 불 좀 켜고 내려가요. 켜야 돼. 야, 이거 전문가 아니면 못 내려가겠다. 오른 내렸어요? 들어갔다 왔겠지. 그냥 놔뒀겠어요? 그렇지. 내려갔다 와야 전문가지. 어제 오전 6시에
혹시 쓸 것 같으면 밧줄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겠어. 어, 조심해요, 조심. 내려가서? 아니, 지금 아직 절반에서 지금 내려갈 준비하고 있어. 3m 정도 남았으려나? 3? 거의 다 내려갔네. 거기 객목에다 발 좀 디뎌봐요. 밑에 객목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거기까지 내려갔어. 그래? 네. 이제 혹시 조심해요. 오래 있다 오면 감이 들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게 등허리에 등허리가 툭 쳐가지고 또 여기 처음에도 왔다가니 경목에 발 디뎠고 이제 물에 닿기 직전 도착. 나 도착했네. 도착했어? 예. 이야 축하 축하. 좀 쉬어서 해요. 야, 힘 빠졌겠네. 힘 빠지지. 경사도 좀 보세요. 여기는 경도가 끝입니다. 땅굴 경사도 좀 보라. 경도가 끝이고 여기 오르내리기 위한 발판 구멍을 여기저기 파놨네요. 사다리 같은 거 있나? 여기서 올라오는 지점이네. 이쪽으로. 네, 오른쪽. 네. 이렇게 만든대요. 네? 이렇게 만든대요. 야. 이 얘기 많이 들었어. 북한에서 땅을 받아오는데. 아, 여기를 어떻게 순식간에 올라올까? 사다리 놓고서 지금 올라오네. 아하. 그래서 중간 기착 지점을 만들었어. 야, 좋은 지점을 우리가 봤네. 좋은 상태를. 조심하세요. 그 뒤 가방 때문에 앞으로 퍽 한다고. 네, 뒤에 좀 여유가 있어. 집사님, 응? 위험하다고. 조심하시죠. 아, 네, 조심할게. 뒤로 체중을 뒤로 이렇게 할게요. 그 위에 모자 위에 라이트 없는 거예요? 있어. 왜 안 켜? 저희까지 안 비칠 거예요. 여기라도 가능해. 광산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막혔고 이쪽으로는 막혔고 이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모양인데 물이 차 있대요. 아니 물이 저 위에서 일어나거든요. 물이 앞뒤로 있는 걸로 봤는데 저쪽은 막혔다는데. 이때? 네. 중간에 막힌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올라오는 형태인가 봐요. 그렇지 않은데. 본 사람이 많지. 소설 써봐요. 본 사람이 많지. 위에서 소설 써봐요.
인도가 무너진 적 없으면 안 하고 방향을 저쪽에 와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쪽에서 와서 수직으로 올라온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파기가 쉬웠던 게 지금 저기 중간 갱도까지는 한 3m 정도 높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폭이 1m 20. 여기보다 좁네. 1m 20이래요. 저쪽 뒤쪽으로. 권사장님. 예. 그 뒤쪽으로가 막혔어요? 아니면 메운 것 같아요? 어디요? 뒤에? 예. 북쪽으로 막혀 있어요. 예?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거 아예 안 뚫었어요? 네, 안 뚫었어요. 중간 땅굴은 저쪽 방향에서 와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수직으로 중간에 뭐 땅굴이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 남쪽에서 와서 왔다. 중간에 뭐 굴 같은 거 뭐 안 보여요? 중간에 네 여기는 뭐 흔적이 지금 없어요. 우리 여기에 중간에 이 아까 내려가면서 권사장님 경사도 좀 보셔. 어떤데요? 자 멀리 보여? 저쪽에 뒤쪽으로 경사가 수평지인지 내리막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을 네. 수면을 수평이라고 보면 네. 지금 천장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수면하고 붙었으니까 내려가네. 밑으로 내려가네. 경사도네. 네. 밑에서 올라왔네. 저 밑에서는 20m가 끝에 가면 저 뒤에가 한 20여 미터 정도 되는 데가 네. 여기가 지금 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사용하는 땅굴은 아니네. 물이 차 있어서 거기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지. 자 이제 그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고장이 어디서 따로 지금 이제 밥이러 가서